나미비안 금융부스터 2020 신한 솔KRPL 시즌2 이제 개인전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앞선 팀전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팀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개인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멤버들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대겸님 미모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네. 사실 팀전에서도 확 도망간 팀도 없고 떨어진 팀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개인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확 도망간 선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런민기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오늘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있고요. 네, 뭐 오늘 개인전에서 포인트를 계속 쌓은 좀 낮춰 났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좀 낮춰놨어요. 네. 실명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낮췄습니다. 덜어주시는 것도 네, 네. 최대한 낮춰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언제나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머리만 커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만 와주세요.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많이만 와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역시나 기대가 되는 개인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함께 살펴드리죠. 자, 역시나 개인전도 이제 쭉쭉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언급해 주신 대로 포인트 자체 아직도 달아난 선수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16명의 선수가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뒤처지는 선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어질 이 패저벌전과 최종 진출전까지 어떤 선수들이 이름을 올릴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역시나 이 16강 조별리그에 있어서도 상금 자체 좀 나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좀 기대를 했어. 습니다. 왜냐면 파이트 머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동점자가 나오면은 한번 재경기도 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촘촘하고 치열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재경기는 안 나오고 있다는 네. 그런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쉽죠. 과연 오늘 자체 좀 재경기가 있을지도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그 이유가 여전히 포인트가 이렇게 촘촘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의 매치에서 1위를 기록한 선수들이 모두 44포인트였다는 거.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쌓아갔던 가장 많이 쌓아갔던 실 선수조차도 44 곱하기 2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 도망을 네. 못 갔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경기 매치 하나밖에 안 했는데 지금 1, 2, 3, 4, 1을 빼놓고는 한 경기만 치른 선수들이 5, 6, 7, 8 이쪽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경기를 치른 선수들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포인트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위 자체에 대한 이름도 좀 오늘 멤버들 좀 바꿔낼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를 준비 중인 8명의 선수들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자, 개인전을 준비 중인 8명의 선수들입니다. 역시나 런민기 선수에 대한 기대 많은 팬분들의 응원과 함께 좀 느껴볼 수 있었고요. 네. 리미 선수도 굉장히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런민기 선수가 성적도 좋았지만 순위도 좋았지만 점점 우승했을 때 당시에 그 플레이 스타일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점점 더 폼이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긴 해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도 잘하고 있거든요. No Limit, 리미 선수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일 것이고 16강 1경기에서도 압도적인 주행은 아니었지만 7, 8위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훨씬 더 탄탄하게 살아나고 있는 리미 선수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위즈원입니다. 정말 기대를 모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지난 경기 때도 초반에 잘하다 갑자기 좀 흔들렸었거든요. 오늘 팀전의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포인트로 간다 하면 사실 위즈원 선수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열로도를 노리는 선수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전 등장과 함께 지난번 첫 번째 트랙에서 본인의 얼굴을 그대로 내밀었던 위즈원을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런민기입니다. 네, 초대 우승자라서 로열로도라고 불릴 수 없는 선수죠. 런민기 네. 선수가 44포인트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예. 점점 더 예전의 그 날카로움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 굉장히 귀여운 친구와 함께 좀 인사를 드려봤던 런민기 선수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바로 헬렌 선수입니다. 네, 헬렌 선수 오늘 굉장히 과감하게 해보겠다 라는 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수가 짚고 들어가면은 정말 파괴력이 넘칠 것 같거든요. 네. 벽을 뚫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항상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근데 이게 짚고를 들어가면 다른 선수만 파괴하는 거 저 깨면 벽도 파괴할까봐 예. 오늘 게임이 좀 비상인데요. 자, 헬렌 선수가 과연 어떤 거짓없는 주행을 보내줄지 만나보셨고요. 자, 성수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 소령이 형에게 다 터뜨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16강 1경기에서 3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1위인 런민기 선수와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렇죠. 최상위권 선수예요. 자, 소령 선수가 터뜨려주면 성수 선수가 그 사이를 비즈코트로 갈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성수 선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소령입니다. 보통 뭘 터뜨리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 터져있을 예. 때 지나가는 선수거든요. 네. 그 지난 경기에서
정말 그 연금 메타의 소령 그 닉네임에 걸맞지 않은 느낌이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안정적인 포인트 확보하고 그 다음 마지막 매치를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겠네요. 자, 보다 과감한 주행을 좀 기대하기는 소령이었고요. 버즈 선수도 준비 중이네요. 네, 현재까지의 누적 포인트는 11점이었지만 최상위권 선수들이 누적 포인트를 많이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버즈 선수 충분히 가능성 있고 애결도 잘하고 있고 같은 연수 다른 플레이라고 하지만 같은 결과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기세 자체는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있는 버즈 선수를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쫑 선수입니다. 와, 오늘 뭐 이미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깨 하면 지지 않기 때문에 헬리에서 이제 직구도 무섭지 않을 거고 오늘 팀전에서 다 1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팀의 신유 선수 합산 1위 쪽으로 가보겠다. 동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44포인트 이상을 가져가면서 아니죠. 더 많이 가져가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네. 자, 그렇게 순위자체도 44포인트 이상 가져가면 되네요. 그렇죠. 예. 순위자체도 실적으로 좀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만나볼 수 있었던 총 선수였습니다. 자, 8명의 선수가 준비 중인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포레스트 오사칸 공중다리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한 명의 선수가 압도적으로 포인트를 획득하는 그림들이 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를 좀 봐야겠습니다. 하필이면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오늘이거든요. 정말 죽음의 조가 모여있는 8명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멤버 안에서 포인트를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쫑과 럼기가 같이 떨어졌다는 것도 재밌어요. 가장 최하위에 위치하는 두 선수인데요. 네, 여기 뛰는 선수 중에 누적 포인트가 가장 높은 44포인트 두 명의 선수죠. 자, 그래서 위즈원걸 리미 선수 버즈가 현재 치열한 접전인데요. 근데 워낙 또 초반에 떨어졌기 때문에 앞쪽에서 사고가 살짝 있다면 사실 또 합류가 금방 되는 트랙이긴 합니다. 자, 이거 헬렌 아웃코스 타면 직구 꽂겠다라고 외쳐봤는데 자, 여전히 선두권을 끌고 있는 성수 버즈입니다. 네, 헬렌 선수는 말로만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말 약간 내 라인에 거치적거린다 생각하면 오호! 사정없이 날려버리는 선수인데 이번에 본인이 좀 당했네요. 자, 소령 선수에게 약간 뒤쪽을 쳐줬던 선수가 몇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주행 안정감을 가지고 하는 두 명의 선수가 1, 2등 라인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1등 싸움에서는 큰 사고까지는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자, 어느덧 성수와 위즈원까지 좀 합류해 준 상황이고요. 네, 성수 선수가 3포인트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고 했었잖아요, 1위와. 그러니까 즉 여기서 1위를 만약에 기록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누적 1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리미까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위즈원과 성수의 몸싸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점퍼드립, 착지드립하면서 최대한 탄력 붙이고 따라 붙는 그러면서 감속 관리해주고 그 다음 드랩 타이밍의 역정각 잡기. 근데 위즈원의 라인 블록 좀 좋았어요. 자, 톡톡 건드리는 리밋이었고요. 리밋의 드래프트가 흡수가 돼버렸고 오히려 위즈원은 이 다음에 드래프트를 받았을 때 가속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요. 직선 구간 드랩. 근데 이게 둘이서 눈치를 인코스 잘못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아, 이거는 리밋 선수가 한 템포 참았어요. 자, 서로 드랩을 터뜨리면서 거리를 완전히 좁히는 세 명이에요. 자, 위즈원 순위 앞서가고요. 앞에 싸우라고 줬거든요. 자, 리미 싸웠을 때 틈은 생겼는데 위즈원도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요. 자, 순위 유지되고 있어요. 세 명인데요. 어차피 한 턴을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코스를 또 열릴 겁니다. 아니, 지금 먹이를 노렸어요. 자, 위즈원 리미 그다음 위즈원 드랩이 약간 애매한데요. 드랩 와, 리미 경기운영! 리민 위즈원 성수였습니다. 네, 2, 3위로 쫓아가던 선수들의 드래프트 발동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에 가속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이거는 단순히 기획만 잘한 게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해야 이 개인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리미 선수의 경기운영이 이건 거의 뭐 교과서나 다름없을 정도 보고 배워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필기가 필요할 듯 했던 리미 선수의 정말 제한이 풀려버린 완전한 멋진 주행 자체로 이번 첫 번째 트랙을 1위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1등에서 돈 벌어갈 수 있죠. 화이트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초반부터 누적 1위를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던 럼민기 선수 쫑 선수가 크게 사고가 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됐고요. 자, 정말 많은 응원들이 섞여있는 가운데 리미스 선수가 기세 자체를 완전히 올려놓고 본인의 트랙 선택권을 가져갔어요. 네, 뒤에서 얌전히 따라붙으면서 앞에 1, 2등 싸우게 하고 1, 2등이 감속되는 타이밍에 순간적인 드랩으로 역전. 와, 정말 용리했고 그 전성기 시절의 리미스를 다시 한번 그리게 됐네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가기 위한 트랙 선택입니다. 월드 뉴욕 대질주 이어 드레이주. 출발했습니다.
런민기 선수가 1포인트 획득이고 쫑 선수가 4포인트 획득이라면 초반부터 열 좀 받겠는데요. 아, 열 좀 받았는데 과연 좀 순위 회복이나 포인트 회복이 좀 있을까요? 네, 런민기인데요. 기존 고득점자들은 기쁘겠죠?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네. 지켜보면서 좀 흐뭇하게 네. 웃을 수도 있겠죠. 16명의 전체 포인트를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지난주 경기에서도 한 명의 선수가 압도적으로 못 나가니까 다른 선수들이 좋아했거든요. 예. 자, 소령 선수 지금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선수들이 순위권에서 선두권을 달리고는 있었고요. 그리고 팀전에서의 경기력을 생각해보면 쫑 선수의 이 포지션, 이 순위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다시 한번 가장 최하위의 쫑인데요. 네, 뭐 첫 경기에서야 뭐 초반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런민기는 어느샌가. 저 어느덧. 운동장의 런민기인가요? 네. 런민기와 리밋이 함께 달리고 있어요. 근데 상위권에 선수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된다면 우와. 여러 명의 선수들이 같이 달려듭니다. 야, 이거 범퍼 다 긁히고 있어요. 게임코치를 파고드는 SG 인천이었거든요. 그렇죠. 와. 자, 게임코와 SG 인천 모두 멈춰가고 현재의 선두권입니다. 와, 할렘 그냥 버티면서 뚜벅뚜벅 가네요. 자, 그렇다면 이 양강구도를 올라와야죠, 좀 더. 자, 그래서 여전히 뭉쳐가고 있어요. 라인만 잘 파면 드래프트 한 번에 순위 해결되게 올라가야 봐야 되는데요. 난리 났고 리베스는 1등, 연속 1등 갈 것 같고요. 런민기 소령인가요? 드랩 봐야 돼요. 자, 마지막 순위는요? 리밋 런민기. 리밋 선수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바로 뒤에서 쫓아오던 2등에게 드래프트 타이밍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리밋 선수의 선택 과감하게 맞아 떨어졌고 여전히 1위를 유지했습니다. 야, 이거 리밋 선수가 지금 진짜 그 폭발력 있는 주행을 다시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첫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매치에서는 아무래도 쫑 선수나 런민기 선수였을 때 조금 시선이 간 게 사실이었었는데 네. 오랜만에 리미 선수가 이거 인터뷰하러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전에서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응원해 주신 만큼 파이트머니까지, 매치 파이트머니까지 지금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경기 직전까지 39포인트를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적 1위와, 현재 누적 1위와 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고 8경기를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가면 진짜 60포인트, 70포인트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드디어 처음으로 그 44포인트 이상을 가져갈 리미 선수가 될지 기대해봐야겠죠? 네, 이게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미 선수 특히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팀 바로 골랐죠? 바로 골랐습니다. 리버스 애정 로비 절벽의 전투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50포인트 선취 방식이었다면 최대로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50포인트지만 8라운드 고정으로 달리는데 1위 다 해버리면 80포인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콜리가 끝난 거라고 봐도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각해보면 리밋 선수가 미국대진 중에 약간 의아하긴 했었는데 사실 영롱이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약간 안 되기 시작했고 첫 스타트 안 좋았었던 런민기 선수가 약간 미들까지는 합류가 됐네요. 자, 과연 본인이 좋아하는 트랙인 만큼 이 리커버리 능력을 보여줄지 리밋 선수가 와. 달리고 있고요. 네, 몸싸움에 약간 휘말리면서 감속이 심하게 걸렸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라인을 흡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밋 선수가 지금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순간 고속턴으로 두 명 잡는 그런 타이밍을 런민기 선수가 한번 라인을 보여줬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소량 선수는 안정적으로 라인 파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뒤에서 과감하게 따라가면 한두 번 붙을 텐데요. 자, 런민기 위치와 과감하게 서로 비비면서 들어가요. 런민기 선수가 지금 드리프트 넣는 그 각을 보니까 약간 너무 무리하면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다시 한번 소령에게 톡톡 네. 한번 붙여봤고요. 길드가 몇 번 꼬였는데 사고 회복이 꽤 부드러웠어요. 그러면서 순위 유지했는데 이게 갑자기 붙었을 때 다시 한번 우당탕탕 위치 원이 네. 그 사이에 1위 탈환. 코너링을 가져갈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런민기 선수가 사실 우승할 때는 이렇게 해서 되긴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느새 헬렌까지 합류해줬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영롱이가 거리 한번 나오고 순위 나오는 역전 잘 안 되는데 많이 붙어가고 있고 드랩 타이밍에 서로 약간 눈치. 자, 리미 선수는 여전히 회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헬렌 런민기 위즈원 순인데요. 네, 위즈원과 소령이 서로 신경 씁니다. 바깥쪽 라인을 못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자, 붙어보나요? 이거 이 정도면 드랩 한 번은 나올 수 있거든요. 받겠죠, 이렇게. 자, 아, 근데 드랩 이거 커피치니까 앞쪽에서 드랩이 안 됐어요. 나는 끊겼던 드랩인데요. 이 다음에 열리겠습니다. 여기서 열리죠. 붙었어요. 승부도 봤어요. 최대 탄력 안쪽 바꿔줘. 끌려서 그대로 런민기 헬렌 성수합니다. 아, 드래프트 못 받으면서 계속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아웃코스로 빠졌다 인코스로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네요. 아니, 이거는 약간 무리한 라인 아닐까 싶었었는데 헬렌 선수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갔었거든요. 최대 탄력 받으면서 그 타이밍을 바로 잡아내네요, 이거. 자, 그만큼 쫀쫀한 탄력과 함께 런민기 선수가
여기서 드디어 본인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중반까지는 인코스를 파고들 때 너무 틈이 없이 날카롭게 팠기 때문에 조금만 충돌을 해도 감속이 심하게 걸릴 수 있는 라인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런민기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간지 갈빙인지 빨리 알고 싶은데 네, 그래서 과연 어떤 걸 보일지 네, 가왕이기 때문에 고가로 가는 건지 참 매우 먼저 맞을지 데이터상으로는 갈빙보다는 고가가 조금 더 성적이 좋긴 했어요. 예, 못하면 안 된다라는 다양한 응원까지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런민기 선수가 선택할 트랙 혹시 아예 다른 트랙을 선택할지 나오나요? 오! 그렇죠. 이 트랙도 선택이 몇 차례 있었던 네 번째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노르테이오 익스프레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 드리죠. 출발했습니다. KRPL의 첫 번째 대회, 첫 번째 시즌에서 런민기의 정말 상징과도 같은 트랙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난 돌판에 와서도 가장 또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좀 붙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익스프레스 쪽으로 갔는데 근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르테이오 익스프레스는 변수 충분히 있고 예. 다른 선수들도 다 좋아하고 잘해요. 네. 자, 그래서 위즈원 다시 한번 선두권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위험 구간이 워낙 많고 강제적으로 좁아지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진입하기 전까지 선두를 먼저 선점해야 되는데 아, 런민기 선수가 이번에는 그 선점이 안 됐습니다. 자, 모처럼 쫑 선수가 선두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리미 선수는 연속 1등하고 나서 또 흔들립니다. 방금 전 경기에서도 순위가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자, 이거 노트 익스프레스도 이 정도 순위면 쉽지 않거든요. 자, 가속부 함께 쫑 선수가 위즈원을 제쳐내나요? 네, 여기서 함부로 파고 있는 거 알거든요. 위즈원. 자, 그리고 코너 구간 어허 좀 많이 휘말리나요? 네, 네. 2, 3위가 싸우고 나니까 뒤쪽에 있던 런민기가 땡큐하면서 그냥 앞쪽으로 와버렸죠? 올라왔던 런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쪽 라인 열리는 걸 진짜 파악을 잘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만 나면은 거기서 파고들거든요. 이거 타이트하게 가면 결국 드래프트 받는 거리까지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헬렌 선수가 압박을 깨주거든요. 지금 드래프트 붙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앞쪽에 어그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2등 싸움이 좀 더 치열해지단 말이죠. 자, 서로 이용하면서 드래프트 맞을 때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원끌기 느낌으로 쭉 끌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거리를 보면 서로 이용하면서 드래프트 받으면 맨 마지막에 한 번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헬렌은 런민기를 노리고 있고 런민기 선수 신경이 쓸만하겠죠. 지금 근데 막아내요. 한 번 더 몸싸움 그리고 런민기 선수 지금 마지막 최대한 끌면서 하는데 드래프트 자, 이제 보이는데 이거 여기서 드래프트 터지나요? 지나가나요? 런민기 들어가야죠. 그대로 런민기였습니다. 와, 진짜 이거 역전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걸 해내네요. 거의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2등 싸움하다 감속이 꽤 됐었거든요. 그런데 위주원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가려다가 감속이 조금씩 생겼었고 그때만 역시나 개인전 2회 우승자 놓치지 않아요. 일반적인 가속 붙이는 싸움에서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 걸 런민기 선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속이 붙었을 때 일단 상대방 앞쪽으로 가서 틀어막는 전략을 선택을 해줬네요. 자,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초반에 언제 올라오나 싶었던 런민기 선수가 그 마지막에 정말 밀친 주행으로 아 이번 트랙을 가져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묻게 되겠죠. 갈빙이냐 고가냐. 네. 아니요, 다른 거 할 건데요. 이럴 수도 있는 예. 거 같아요. 왜냐면 와, 런민기 선수가 진짜 분명히 흔들리던 상황도 예전 생각하면 좀 있었거든요. 많이 좀 부담감 때문에. 근데 이번 시즌은 그 부담감이 아니고 자신감이 훨씬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 1등 했던 리미 선수가 지금 포인트를 못 먹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선택한 이번 트랙입니다. 런민기의 선택, 포레스트 대관령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민기 선수가 현재 단독 1위가 됐죠. 자, 초반 이 구간 서로 눈치 보면서 아 약간 유주원 선수와 송 선수가 좀 크게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초반 구간에서의 사고가 약간 있었고요. 쫑이 가속 받는 상황에서 왼쪽 라인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 없이 2위까지 안전하게 들어간 거고요. 자, 앞선 트랙에서 이름을 올렸던 쫑 선수가 다시 한번 이번 트랙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뽐내봅니다. 한린 선수도 이 트랙 연습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주행적인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코스가 넓어서 드래프트를 받았을 때 블로킹이라는 게 잘 성립이 안 돼요.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막는 거보다. 그 이용을 할 때 리미 선수도 올라와 있고요. 주행하는 것만으로 살짝 버거운 게
약간 지금 계속 내리막에 점프점프거든요. 예. 그런 류의 트랙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사고만 안 나게 빌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과감할 뻔했던 선택이었는데요. 헬렌 선수가 조금만 더 안쪽으로 날카롭게 들어왔으면 앞쪽에 있는 선수 차체가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렇죠. 자, 좀 승부수 봐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4명의 선수 여전히 뭉쳐가고 있습니다. 네, 생존은 했거든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앞수리를 잡기 위한 작업들이 이어져요. 자, 어떤 작업을 좀 보여줄까요? 쫑구와 헬렌 여전히 지금 몸싸움 중이고요. 4명이 붙어있다는 건 드래프트 타이밍만 잘 맞추면 한꺼번에 4위가 2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여요. 과감하게! 자, 여기서 클린저 럼비기! 럼비기 레빗 헬렌 쫑선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선수들이 가속이 붙는 데다가 차체가 공중에 뜨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은 구간인데 이걸 해내네요. 자, 럼비기 연달아 지금 1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벌써 40포인트를 통합해주지 않을까 이러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야, 마지막이 진짜 치열한 상황이었었거든. 근데 의미 있는 건 본인이 고른 트랙을 계속 1위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리밋 선수도 3트랙, 4트랙 포인트 획득을 거의 못했었는데 이번에 2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7포인트 추가가 됐을 겁니다. 자, 런밍기 선수가 매섭게 포인트를 압도적으로 좀 쌓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과연 다른 선수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끊어낼지도 살펴봐야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런밍기 선수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선수들이 끊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지금 기량, 컨디션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있고 드디어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라운드 런밍기 선수가 선택한 트랙 빌리지 고가의 질주입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죠. 출발했습니다. 이 트랙을 포함해서 3개의 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본인의 시그니처 트랙들을 발동할 타이밍이 온 거죠. 막 초반 순위가 굉장히 좋다고 보기 어려운 게 첫 스타트 이후에 부스터 쓰는 걸 보면 그때 순위가 좋진 않거든요. 그렇다는 건 뒤에서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돌파력이 엄청 낮고 연달아 지금 먹혀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트랙 특성상 정말 큰 사고가 아니라면 8명의 선수들이 대부분 뭉쳐가면서 맨 마지막에 순위가 갈리게 되는 트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가왕의 퍼포먼스가 이번에도 나올 것인지 중요한데. 예. 자, 벌써부터 좀 썸네일이 그려질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자, 여전히 뭉쳐가고 있는 선두권인데 런밍기도 바짝 추격을 이어가요. 이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그건 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약간 직구라인으로 가는 선수 당연히 1렙에서는 사실 크게 없고 결국 2렙에서 직구로 반속도 가느냐의 문제인데 자, 2렙에서의 승부를 볼 것 같습니다. 자, 선수 위즈원으로 다시 한번 선두권을 올렸는데 이거 뒤쳐져도 위즈원인데요. 상대적으로 이러면 선두권에서 싸움을 하기가 편해져요. 자, 런밍기 다시 한번 덜 뭉치니까요. 약간 탱커 같은 움직임까지 보여주는데요. 안쪽 성수 바짝 붙어봐요. 최대한 빌드 꽉꽉 채워가면서 가겠죠. 마지막에 완전 원끌기로 가려고. 자, 소령까지 합류해줄 4파전입니다. 네.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오히려 맨 마지막에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는 트랙입니다. 워낙 코스가 넓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받아야 되는데. 자, 와 이거. 와하, 끌어냈어요, 런밍기. 이거 지금 더블 드립으로 계속 끌었고. 거리 좀 벌렸고요. 오른쪽 직구라인 막아야 됩니다. 직구라인 막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말이죠. 와, 진짜 왜 본인의 시그니처 트랙에서 내가 강한지를 입증을 해내고 있는 런밍기네요. 그리고 이거는 멀티 강자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우딘이 아니고 인인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커팅 라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멀티에서 수많은 연습을 하면서 모든 라인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주신 그대로입니다. 한 명의 선수가 파고들지 아니면 여러 명의 선수가 파고들지 드래프트를 받아서 덤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상하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라인 못 파거든요. 자, 무려 4개의 트랙을 연달아 가져가고 있는 런밍기입니다. 이거 본인이 선택한 트랙은 절대 놓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완벽한 컨디션이에요. 네, 조금만 더 좋게 하면은 지난 경기 때 라이트 선수가 기록했었던 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겠다. 단일 매치로 보자면. 그리고 이거 그냥 단독 선두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벌려놓을 기회를 어느 정도 밥상을 차려 런밍기 선수가 선택한 7번째 라운드 트랙입니다.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미 런빙기 선수가 전체 16명 중에 누적 포인트 상으로 90포인트를 넘겼기 때문에 단독 1위가 됐습니다. 두 트랙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근데 아직 고민해야 돼요. 지난번에 라이트 선수도 정말 잘하다가 남아있는 후반 트랙에서 약간 아쉬우면서 막 거꾸로 가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걱정할 만한 순위 자체는 아닌 걸로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런빙기 선수가 칭찬하다가 그 빌리지 스트림 경기장에서 한번 빠진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칭찬해야 돼요.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68점까지 가능은 한 건데 자,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장에 대한 집중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 집중력 본인이 선두를 견인하면서 여전히 좋은 컨디션임을 확정짓고 있어요. 아, 넓은 코스에서도 상대방 들어올 때 적절하게 쭉쭉 건드려가면서 감속시켜주고 일단 터널 안에만 안전하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거든요. 자, 헬렌, 잘 들어갔고요. 헬렌이 집중하겠다고 했었는데 헬렌 선수가 뒤에서 붙고 있어서 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렌 지프라인 자, 앞쪽에서 치열한 상황이에요. 종 선수도 다시 한번 외곽 쪽을 돌면서 노려봤던 장면이 있었고요. 일단 여기서 싸울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한 런빙기 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역전하더라도 무리해서 틀어막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헬렌 선수가 결국 2순위까지 잡았습니다. 지금 헬렌 선수가 약간 갈 길 급하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무리할 거예요, 분명히. 자, 런빙기 툭툭 많은 선수들을 건드려주면서 견제 들어가요. 이거 슛들이 받느라고 감속 많이 됐고 이러면 살림이 선수 붙어줍니다. 여기서는 이 코스 봐야 돼요. 이 코스 들어가야죠. 어깨 들고 살아남을 런빙기. 상대 몸싸움으로 한번 탄력 받고 근데 밀렸어요. 버텨요. 자, 이제 터널 구간 들어갈 때 선수들이 잘못 뭉쳐서 자, 이거 다음에 마지막 집중력 터널 봐야겠죠? 다섯 받았다! 걸렸어요! 자, 그래서 버즈가 1위로 들어오면서 버즈 소령 종입니다. 역시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생존하는 건 소령이라는 걸 또 보여줬고요. 종 선수도 잘 들어왔고요. 아, 이거 런빙기 입장에서는 되는 싸움이었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코너만, 그 터널 구간만 잘 빠져나왔으면 1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낄만 했겠죠.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 집중력도 여전히 살아있긴 했어요. 평소에 떨어지는 거 잘 못 참는 선수긴 한데 이번 건 참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약간 사실 3등 안에만 들어도 되는 거였었는데 워낙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선수가 1등을 좀 노렸던 것 같고 어쨌든 뭐 팬분들은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런빙기의 빌드업은 이거였습니다.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마저 10포인트를 기록한 다음에 갈라진 빙산을 선택해서 화려하게 마무리였을 텐데 아, 아마 네. 갈라진 빙산을 다른 선수가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됐어요. 이래서 다른 선수들이 포인트를 좀 쌓았고 예. 네, 누적 포인트제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이렇게 포인트 쌓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버즈 선수가 선택한 마지막 트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화 마녀 예선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버즈 선수 기회 잡고 네, 본인 앞차기, 뒤차기, 옆차기 할 수 있는 트랙 한번 고르면서 네. 네, 고스턴 상황에서의 장점 버즈 선수가 한번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이 안 풀렸어요. 자, 버즈 선수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선두권을 노리고 있는 이번 트랙인데요. 네, 런빙기 선수도 방금 전에 너무나도 큰 사고 그리고 낙하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절치부심해서 앞쪽으로 치고 올라오려고 하겠죠. 자, 이미 포인트는 많이 쌓아놨습니다만 다시 한번 선두권을 노리고 있는 런빙기인데 종 선수가 모처럼 올라왔어요. 그렇죠. 뭐, 리타이어 당하는 거 아닌 이상 네, 우선 전체 합산 순위에서 1위 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 선수라면 마지막 경기 1대5로 끝내고 싶을 거거든요. 아, 근데 방금 전에 드리프트 넣는 과정에서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걸리는 바람에 가속을 못 고쳤습니다. 여기서 버즈가 끌침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혹시 몰라요. 지금 포인트가 좀 촘촘해서 하이트머니를 두고 싸우는 거에서 혹시 동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자, 드디어 네.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2, 3, 4, 이쪽, 2, 3, 4, 5, 6이 이쪽이 되게 촘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버즈 선수가 거리를 많이 벌려내지 못했는데 바짝 붙고 있는 다른 선수들인데요. 30포인트 2명, 28포인트 1명, 24포인트 1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겹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거 런빙기 선수가 여기서도 못 올라오면 50포인트 못 넘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많이 뒤쳐진 런빙인데요. 일종 선수는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아, 그래도 옆에 1등 하면서 40으로 끝내고 싶거든요. 그건 리밋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래서 종 선수와 함께 버즈가 여전히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헬렌 좀 쳐졌고요. 이건 직구 정도 가지고 벽이랑 너무 크게 싸웠어요. 위치는 박살나진 않았어요. 사실상 1, 2위가 거의 1대 에이스 결정전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드래프트 받았을 때 안쪽이죠. 종과 버즈인데요. 그러면 버즈의 역차기. 아직도 기회가 한 번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이거 인코스 막아야 돼요. 인코스 마지막에 드래 거리가 종이 이거는 좀 좋았네요. 마지막 터지긴 했습니다. 종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런빙기 50을 못 넘길 것 같긴 해요. 어렵네요. 예.
자, 압도적으로 쌓아나갔던 런민기 선수였습니다만 마지막 두 개의 트랙에서 예, 다른 선수들의 존재감 자체, 아 결국 포인트 자체 조금은 늦춰지긴 했어요. 네, 런민기 선수의 1위 이번 경기 단일 매치 1위는 홍정인 것 같은데 누적 포인트도 그렇고 쫑 선수와 리밋 선수가 같은 30포인트에서 운명이 갈렸어요. 쫑은 1위, 리밋은 8위. 자, 그리고 혹시 동점자가 나올지도 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동점자가 만약에 나오게 되더라도 이제 그 4위 이상에서 나왔을 때 파이트머니와 관계가 있을 때만 제 경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과연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포인트 계산 이후에 좀 차례차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러밍기 선수의 정말 압도적인 주행 자체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더욱더 집중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러밍기 선수 입장에서는 중반부터 정말 빌드업이 완벽했거든요. 그 터널만 잘 지나갔으면 완벽한 빌드업이었는데 터널에서 사고에 휘말리면서 그 다음 경기까지 굉장히 많이 꼬이는 모습이 있었고 60포인트 이상을 넘기려는 생각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예. 50포인트에 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포인트가 눈앞에 있긴 했었거든요. 네, 뭐 근데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 1등을 한 게 잘한 게 아니고 오늘 런밍기 선수의 스타트가 대부분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첫 부스터 모으는 과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분히 따라붙으면서 1등까지 갔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멀티력으로 증명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오늘 좀 장점이 많이 좀 드러났던 것 같고 쫑 선수는 이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쉽긴 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포인트 못 가져가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잘 가져가긴 했는데 대부분의 스포트라이트가 좀 런밍기 선수 쪽에 가버려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약간 라이벌리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두 선수가 예. 이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자체가 좀 어떻게 구성이 될지 그리고 이미 포인트를 쌓아놓고 순위벽을 쌓아놓고 있던 선수들을 얼마나 위협할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포인트, 오늘 획득한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합산을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확실히 많이 도망을 못 갔어요. 도망간 선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늘 개인전을 좀 중계 드리면서도 오늘만큼은 정말로 앞서가는 선수가 나오나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늘 붙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16강이고 본선에서 16명끼리 계속 풀리그로 돌리기 때문에 사실 압도적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유독 눈에 띄는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건 역시나 잘하는 선수들이 꾸준히 잘해준다는 걸 증명해주는 건데 한번 기대는 해봐요. 진짜 8경기 퍼펙트가 나올 수 있는 건가. 네. 한번 이런 기대도 한 번씩은 가져봅니다. 자, 그만한 경기력을 또 모든 선수들이 갖추고 있는 만큼 그만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풀리그 방식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누적 포인트를 쌓아가는 싸움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더 상위단이 되고 결승전이 되면 한 번에 몰아쳐서 내가 1등을 했을 때 그 다음 트랙을 선택하고 또 1등하고 또 1등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런밍기 선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경기 결과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함께 살펴드리죠. 자, 과연 재경기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는데 아하! 갈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재경기는 없어요. 그리고 리미 선수는 결국 화이트머니를 챙겨가게 됐네요. 그러네요. 네, 마지막 파리가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순위를 결국 소령 선수가 역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소령 선수는 사실 이 주변에서 순위를 항상 가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강점인데 첫 사이클에서 좀 아쉬웠었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매치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네. 런밍기 선수 너무 기분 좋게 파이트머니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뭐 런밍기 선수는 이렇게 해서 그냥 1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습니다. 90포인트를 넘기는 것이 1차 목표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연승을 더욱더 쌓아서 6트랙 연속으로 쭉쭉쭉쭉 3트랙부터 가져가는 걸 목표로 가져갔을 텐데 네. 뭐 초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죠. 네. 자, 쫑 선수도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오늘 쌓아 나가는 작업들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4등 안에 들어서 직행이 가장 큰 목표일 거고 지금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네. 오늘 포인트 조금만 더 가져갔으면 사실 다음 세 번째 매치 때 약간 흔들려도 직행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정도의 포인트라면 세 번째 매치 때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직행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수 선수에게 정말 가슴 아픈 날이 되겠네요. 그동안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지난 경기에서 41포인트나 획득을 했었는데 오늘 포인트 획득에 실패를 하면서 약간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됐어요. 자, 과연 이 포인트를 얼마나 더 쌓아나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역시나 오늘도 멋진 경기를 보여 선수의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2 신한은행 서울 KRPL 시즌 2 개인전 16강 4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런밍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런밍기 선수가 오늘 경기를 앞두고 이번 시즌 탑4 싸움이 정말 너무 치열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나 오늘도 죽음의 조 경기가 펼쳐졌었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 준비하셨을까요?
사실 경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조금씩 선수들끼리 좀 손을 푸는 그런 흐름대로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유독 이제 경기 준비 때부터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컨디션 좀 안 좋은데 이거 이따가 경기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런 걱정과는 다르게 이제 1등을 기록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요. 내심 오늘 경기로 그래도 100점은 최종 합산 점수가 100점은 넘기를 좀 바래왔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연습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또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1등만 4번 달성하셨고요. 심지어 빌리지 고가의 질주 레코드를 본인 기록을 본인이 1초나 앞당겨서 다시 썼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그 고가 기록이 제 거였어요? 네. 솔직히 그런 트랙 레코드에 관해 가지고는 그렇게 깊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고가하면 런밍게인 이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좋은 기록을 보여드린 것 같고 또 좋은 모습 시청자분들께 또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한시름 놓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모습 덕분에 현장에 계신 팬분들께서도 카로플 황제가 기환했다 이런 얘기를 또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16강 1경기 1위에 이어서 오늘 경기에서도 1위를 달성했고요. 전체 순위에서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93포인트로 앞으로 남아있는 개인전 경기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또 팬분들에게 한마디 보내주세요. 일단 팬분들이 이제 점점 더 저희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도 늘어나고 계시고 온라인상으로도 정말 저희 게임코치 또는 이제 런밍기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정말 그 많은 시청자분들과 팬분들 성원 덕분에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뭐 1등이니 뭐니 이거는 결승전을 가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은 결승전을 직행할 수 있게 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이제 제 남은 마지막 경기를 향한 바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런밍기 선수가 보여주실 멋있는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개인전 16강 4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런밍기 선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 쿠폰 코드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다 대뜨고 있죠. 번개망치를 부르는 뮬리르이고요. 오늘이 가기 전까지 입력해 주셔야 뮬리르 3일권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허수이였습니다. 자, 더욱더 언제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런밍기 선수 인터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경기는 굉장히 짜릿한데 팀전과 개인전 모두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팀이나 선수가 안 나왔다는 점에서 맞아요. 이번 풀리그는 정말 끝까지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풀리그 시간이 더해가면 갈수록 윤곽자재가 잡히나 싶었습니다만 여전히 좀 혼란스럽게 더욱더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는 현재 KLPL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좀 많은 분들이 오늘 현장을 찾아주시면서 분위기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진짜 뭐 런밍기 선수가 인터뷰 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현장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서 사실 그 열기가 선수들한테도 전해지고 그럼요. 저희들한테도 전해지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또 즐겨주시고 오늘은 또 끝나고 런밍기 선수가 재미난 거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빠르게 또 집에 가지 마시고 다 네. 즐길 거 즐기고 가주세요. 무엇보다 네. 이곳 경기장은 언제나 좋은 향기로 가득하다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경기가 재밌었습니다만 기다리고 있는 경기도 매력적인 경기들, 매력적인 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 탈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아예 가능성이 없어진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레볼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레볼루션이 보여준 오늘의 경기력 그리고 프리페어가 지금까지 보여준 인상 깊은 경기력 더욱더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어질 팀전 8강의 16번째 경기도 매력적이에요. 네, 정말 SK인천은 뭐 모든 팀들이 예상하는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점점 더 이제 현장에서 적응을 해나가고 있고 팀 시크릿이 약간 정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팀인데 경기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또 본인들의 이 밸류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역시나 선수들의 멋진 노력과 함께 멋진 경기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 김대겸 두 분의 설과 함께 저는 캐스터 김규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